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다들 뮤비를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뮤비를 틀어놓고 리액션을 하는 건 사실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결하게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돌 트레이너 입장에서 바라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비는 어땠는지, 어떤 느낌인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우선은 1차적으로 음악과 배경이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케이팝 스타일을 벗어났다, 세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한글을 하나도 쓰지 않은 영어로만 이루어진 음악을 냈고, 처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들, 옥탑방 작업실이라던가, 앨범샵, 농구장, 도넛 등등 케이팝적인 한국적인 분위기는 아니죠. 작정하고 월드를 노렸다라고 보여지네요. 방탄 뮤비를 보다 보면 예전에 나온 뮤비들은 좀 몽환적이라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난다던가 뭐다 때려 부순다던가 이런 식의 한국의 팬들을 좀 겨냥한 느낌을 보여준다면 치킨 누들 숲이나 온 같은 최근에 나온 노래들은 해외 팬들을 겨냥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케이팝의 뮤비들은 뮤비 속에 숨겨진 의미를 넣어두거나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하는데 방탄의 뮤비는 갈수록 심플해지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가볍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두개다 나쁘지는 않은데 확실히 음악이라는 게 듣고 즐기기 위한 거니만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볍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뿅.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일단 디스코 팝을 들고 나왔는데 완전히 70년대, 80년대의 느낌을 딱잘 살렸죠. 의상이 너무 옛날 의상 같지 않으면서도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센스 있게 참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중간에 슈가가 입고 있는 저런 의상들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탑이 나고 지민의 청자켓 청바지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제이홉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시절 디스코장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의상을 입혀놔서 너무 좋더라고요. 뿅. 중간중간에 안무들이나 춤들에서 마이클 잭슨 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해외 팬들의 리액션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은 모두들 방탄의 뮤비를 보면서 MJ를 그리워한다는 거를 알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현대 케이팝의 안무들은 솔직히 너무 빡세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나 방탄의 안무들은 더더욱 그렇죠. 정말 힘든 안무 같은 경우는 그 격한 안무 속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부족해도 가려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춤잘 추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가벼운 안무들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한 안무, 가벼운 안무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버리거든요.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나, 얼마나 춤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는데, 방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비를 보다가 보면은 손으로 찌르는 이런 디스코 동작이라던가, 스텝을 밟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여지는 저 스텝을 C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저 스텝을 못하는 연습생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더라도 상체와 하체가 동작이 같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정말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 동작들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스무스하게 즐기면서 추고 있죠.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디스코 팝이라는 장르에서 안무가 그렇게 어려운 안무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MJ를 연상을 한다면 뭐 방탄소년단은 춤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뿅.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성적이 제일 잘 나온 노래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할 때가 제일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작은 시는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에 퍼포먼스를 살짝 끼얹은 느낌인데,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느낌도 완전히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보다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구나. 브루노마스의 음악 같은 펑키하고 신나는 음악들, 음악만 들어도 신나는데 퍼포먼스랑 같이 보면은 더 신나는 그런 음악이 해외 시장에서 결국에 잘 먹힌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좋은 음악에다가 퍼포먼스를 얹어놓은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케이팝들 보면 너무 퍼포먼스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처음에는 자극적으로 다가오지만 금방 질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퍼포먼스 위주의 화려하고 강한 사운드보다는 이런 느낌의 가볍고 신나는 사운드가 좀더 편안하게 오래 들을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뿅.
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도 해외도 정말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의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리액션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춤을 정확하게 몰라도 보면서 열심히 막 따라하죠. 뭐 차트를 1위하고 막 빌보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보다 방탄소년단이 이 곡을 부르려고 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정말 적게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빅히트 측에서 공식 안무 영상을 또 올려줄 텐데 안무 분석 영상은 그때 한번 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트레이너 입장에서 그냥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봤을 때의 느낀 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